안녕하세요. 온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한준 원장입니다. 수술 후 코끝이 휘거나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코끝에 연골을 세우는데 연골 자체가 힘이 약하게 세워진다든지 아니면 좌우의 비대칭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기울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골이 코 안쪽에 튼튼하게 박히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으면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 코끝이 낮아서 높이시는 분들은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려고 하는 장력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장력을 이기지 못하는 코끝 연골이면 당연히 눌려서 낮아지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레이치빔 코성형은 뭐가 다른 건가요? 우선 코끝에 쓰는 연골은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이 비중격 연골 자체가 코 안쪽에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채취하지 못하면 양을 많이 가져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채취하는 숙련도가 우선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연골을 충분히 채취한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단계는 이 연골을 어떤 식으로 기둥을 세우느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만 연골이 약하게 선다든지 좌우가 비대칭하다든지 아니면은 코끝을 들려 있는 사람들, 짧은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비로테이션 그래프트라고 좀 늘리는 방향에 힘을 주는 연골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되면 모양이 원하는 만큼 좋아지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서 변형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코끝의 비주 부분을 좌우에 튼튼한 연골로 기둥을 세우고 그 가운데 부분에 코끝을 연장할 수 있는 연골을 다시 삽입을 해서 모양이 H 모양으로 나온다고 해서 H빔 코끝 성형이라고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코 수술하고 인중축소 수술을 같이 하면 좋은 점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코 수술을 해보면서 코끝이 들려있는 분들 또는 코끝이 처져 있는 분들 어느 정도 미용적인 기준에 정상적인 각도가 있는데 그런 각도로 예쁘게 만들어 놓아도 인중이 뭐 기본적으로 기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인중이 처져서 길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코끝과 인중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를 아무리 예쁘게 코끝을 만들어 놓아도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나이도 더 들어 보이는 효과가 생기고 인중이 길므로써 코가 이렇게 들려 보이는 현상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코끝 수술을 하면 이제 코끝 절개 부위가 인중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코끝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인중 축소를 하게 되면 절개선을 따로 더 만들지 않고도 인중 축소를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리고 그 모양의 어떤 시너지 효과 때문에 같이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중 수술을 하면은 흉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렇죠. 인중 축소를 상담하시러 오시는 고객분들의 대부분이 흉터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으시죠.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면 인중 축소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 아주 좋은 수술인데 이제 결정하시는 거에 가장 큰 부분이 흉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끝 수술을 하면서 절개 부위가 인중과 맞닿아 있어서 피부를 이제 같이 제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거된 피부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남은 인중을 튼튼하게 위쪽에 고정을 하게 되면 인중이 짧아지는 개선 효과도 좋을 뿐더러 튼튼하게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피부가 처져서 또 중력 방향으로 안쪽으로 처져서 늘어난 흉터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코끝 안쪽에 보면 점비극이라고 이제 상악골 앞쪽에 튼튼한 뼈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곳이지만 그 부분에다가 인중의 근육과 피부를 고정을 시켜주면 인중이 처지는 현상을 방지해주고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중의 흉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흉터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인중 축소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재료에 관한 얘기인데 기증후견골 수술은 어떤 경우에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증후견골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가슴 연골을 이제 채취해서 세포 반응이나 면역 반응이 없도록 잘 처리가 되어서 나온 좋은 연골이고 우리가 1차 수술에서도 본인의 연골이 좀 부족하다든지 있긴 있지만 모양이 사용하기에 좀 힘들다든지 아니면 재수술의 경우 코 안에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을 다 사용해서 쓸만한 연골이 없다. 그럴 경우에 이제 쓸수 있는 건 본인의 가슴 연골, 자가 늑연골 수술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자가 늑연골은 모든 곳은 다 좋지만 젊은 여성 고객분들의 가슴에 한 3cm 정도의 흉터가 남아야 된다는 그게 이제 유일한 단점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기증늑연골이란 재료를 같이 첨가해 주면 연골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좋은 재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수술이고 충분히 코 안에서 또는 귀연골로 수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채취하지 못하거나 하는 이유로 기증늑연골을 무조건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많은 분들이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증용으로 쓰는 거. 아무래도 뭐 이제 다른 사람이 연골이라는 걸 기증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이제 허가가 받은 제품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안정성이 입증돼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구축코나 염증코 같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다 제거 후에 6개월 후에 이제 수술할 수 있다고들 하시는데 맞는 말씀인가요 이게? 이제 구축코나 염증코로 상담을 오시는 고객분들이 이게 그냥 코가 낮거나 코가 짧거나 뭐 어떤 이런 문제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코가 정말로 변형이 심하고 콧구멍이 완전 들려있다든지 코끝이나 코 모양이 완전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적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이걸 한 번에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염증이 심하든지 구축이 심하다 하더라도 2주 정도 염증 치료와 구축에 대한 치료를 잘 한 다음에 그리고 수술할 때도 깨끗하게 그리고 모든 염증 조직을 잘 제거를 하고 그리고 수술 후에 또 염증을 최소 2주 정도 관리를 잘 해주면 지금까지 경험해온 바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이 굉장히 효과 좋게 개선이 잘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 힘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온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한준 원장이었습니다.